수줍은 듯하지만 자신감 있는 네. 모습 보여드리겠다. 네. 저때 저런 말을 했군요, 제가. 지금 오늘이 그래요. 수줍은 듯하지만 자신감 있는 모습. 네. 최연소였어요? 변하네요. 최연소. 네, 그때 제가 원래 고2 때 최연소. 이야, 네. 그러게. 한혜설 씨도 같이 동기네요. 네, 그때 제일 친했어요, 같이. 소희연 씨, 공현주 씨, 김빈우 씨. 네, 죽음의 네. 사조라고 불렸다면서요. 네, 죽음의 사조였죠. 기싸움이 장난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. 아, 진짜 말도 못해요. 네, 진짜 그 여자들끼리 모여있는 데에서의 기싸움이랑 조끼리. 싸우고 있다고 막. 정말 잡아 뜯는 게 나을 정도로. 내면의 기싸움이랄까요? 뭔가 여자들끼리의 신경전이랄까요? 그렇죠, 엄청나겠죠? 네, 그러니까 차라리 잡아뜯고 싸우면 네네. 풀기라도 하죠. 아. 네, 근데 이게 굉장히 진짜 그냥 한마디로 센 언니들. 센 언니들 한 42명이 모여있다고 생각해보세요. 아 근데 아무래도 막내니까 좀 주목은 받았을 거 아니에요. 아, 제가 이렇게 그런 데서 언니들 다 한 컷이라도 더 나오려고 깨끗만 입고 더 높은 하이힐을 신고 이런 와중에 맞아요. 키도 작은 애가 이렇게 좀 뒤에 이렇게 조용히 있고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여기 최연소가 있다면서요? 약간 이런 식으로 아하. 자 18살짜리 고등학생 지원자 최연소 모델이 있다는데 한번 만나봅시다 해서 불러요. 그럼 뒤에 있다가 이렇게 나가죠. 여기 수줍어하세요. 예, 일로 오세요. 지금 몇 살이세요? 18살이요. 예? 18살이요. 막내로서 혜택 보는 거 있어요? 갑자기 막 뭐 갑자기 댄스 타임 이런 거 막 시키잖아요 무조건 네, 네. 그런 거 무조건 시키면 갑자기 조용하고 수줍던 애가 음악 주세요! 갑자기 이렇게 막 테크노를 막 이렇게 추면서 야! 자 일로 봐. 너무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니까 언니들이 되게 질투가 굉장히 심했었죠. 쟤는 뭐야? 조용한 애가 호박씩 가는 거야?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쟤 호박씩 가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어린 게. 네, 어린 게. 어린 게 언니들을 제치냐. 그 죽음의 사조에서 누구랑 가장 친했어요? 한혜슬 씨하고 친했습니까? 네, 한혜슬 씨하고 가장 친했죠. 둘 다 아웃사이더적인 좀 면이 있어가지고 언니 미국에서 와서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적극적이고 그렇죠, 뭔가 그렇죠. 통통 튀는 성격이었고 근데 예슬 언니랑은 그때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 그렇게 춤추는 게 좋은 거예요. 둘이 신나가지고 음악 틀어놓고 네.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경쟁하듯이 막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춤을 추고 어디서요? 정말 그때는 뭐 네. 진짜 집에서도 많이 음악 틀어놓고 뭐 진짜 왜 집에서 춤을 추죠? 음악 틀어놓고? 지금 생각해보면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. 그때는 그랬어요. 한때 또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진짜 댄싱 퀸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? 그죠? 그런 게 춤 실력 이런 건 잘 녹 슬진 않잖아요. 녹이 슬더라고요. 네. 녹이 슬었으면 네. 좀 봅시다. 아, 녹이 슬어요. 왜냐면 녹이 안 슬었으면 안 볼 수가 없지만 웨이브가 그렇게 살아있네요. 이렇게 살아있네요. 아, 아직 녹슬지 않았나요? 네. 다행이네요. 그러자 한지 씨가 네. 그 달려온 길을 본 말이에요. 슈퍼모델에서 주가를 올리고 그 다음에 예능에서 또 MC도 보시고 어느 순간 드라마에서 주인공 가시고 여러 가지 작품들 중에서 본인이 이렇게 슬쩍 이렇게 갈아치운 작품도 좀 있습니까? 이건 내 거다. 사실 가로챘다기보다는 제가 여름향기라는 작품도 캐스팅이 된 역할이었어요. 네. 근데 제가 윤석구 감독님을 미팅하러 갔을 때 그때가
19살, 20살 때였을 거예요. 20살 때 빨간색 미니 원피스를 입고 머리가 짧은